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강 그래마 인 컨텍스트 마지막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죠? 자, writers. 자, 작가들은 자, 주어고요. 자, like dancers는 삽입절이요. 그럼 댄서들과 같이 자, strive 한다. strive는 노력. 갈구한다라고 할까요? 갈망한다. 자, 그래서 소재 중심 소재가 해서 for harmony요. harmony요고. 중심 소재 자, 그들의 예술에. 자, 모든 힙합퍼스. 그러면은 힙합. 아, 좋다. 자, 힙합 댄서들이나 벨리 댄스. 아이, 잘 안 되네요. 자, 벨리 댄서. 자, 그리고 발레리나. 자, 모든 사람들은 자, every로 시작하는 주어는 우리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수에 works 일하는데 열심히. 자, to achieve가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목적으로 achieve 하기 위하여죠. 성취하기 위해. 자, grace는 우아함. 우아함. 어렵다. 자, 그리고 밸런스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은 누구? 균형을. 자, 그리고 자, 너는 can tell. 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다. 혹은 말하다 보다는 사실상 구별하다가 더 맞습니다. 자, in an instant는 즉각. 즉각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구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whether 전체 묶어서 자, they've succeeded. 그들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 아닌지. 전체가 명사절로서 목적으로 쓴 명사절입니다. 목적으로. 자, 이 발레리나들이나 춤추는 애들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 so 그래서 자, it is when you write an essay. 자, it이 여기서는 가주어고요. that은 아니지만 when이 진주어예요, 사실상.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때인데 너가 에세이를 쓸 때이다. 자, 그다음 모든 파트는 자, all the parts가 자, must 조동사 동사 원형 fit 해야 돼. 그러면 딱 맞아요. 딱 맞아야 된다. 맞을래? 딱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자, 두개들 함께. 자,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여기서 harmony라는 단어 혹은 balance라는 단어 너무 우아함은 아니지만 자, fit 해야 된다는 단어 다 똑같죠. 자, unawkward는 어색한. 자, incoherent. coherent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관련 없는, 일관성 없는이죠. 일관성이 없는. 자, essay는 자, what in which는 where로 잡으면 돼요. 그곳에서 자, pieces 이러한 조각들이 seemed unconnected 연결되지 않은.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이상하고 awkward 형용사 1번. 자, 관련이 없는 듯한. 자, essay 이게 주어죠. essay인데 자, which 그곳에 조각들이 그러니까 내용들이요. 자, seemed 상태 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형용사로 과거분사 pp로 썼어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 essay는 저 will leave. 자, 남겨놓을 것이야. 너의 독자들을.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채로 남겨놓는다. disappointed 되어진 채로 pp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법. 실망되어진 채로 남겨놓게 될 것이다. 자, as you add in your essay, as는 시간적 모모할 때겠죠. 너가 edit할 때, edit는 편집. 편집할 때 너의 에세이를. 대어포는 삽입절이고요. 그러므로 자, 끊어주시고 리드는 명령문이어서 읽어라. 이 생각에는 에세이겠죠. 여기서는 에세이를 읽어라. 자, over and over again. 뭐 이거는 뭐 수거적으로 쓰죠. 계속해서 읽어라. 자, 체크해라 또 명령문. 확인해라 또 에세이를. 자, thoroughly예요. 우선 철저하게. 자, to see 투부정사 부사용법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보기 위해서 뜻이에요. 자, if는 당연히 명사절. 여기서는 해석은 인지 아닌지. 자, 하나의 아이디어가 lead 이끄는지 아닌지. 자, 자연스럽게 부사 쉽게 이끄는지 아닌지를 lead to 썼죠. to 어디로? 여기서도 어법. 자, lead to
The next, 다음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look for 도 명령문 찾아라. search의 뜻이죠. look for. 오, 지워야 되겠다. 자, look for 찾아라 명령문. 그래서 search. 자, 단어 들을 복수. 자, 구문 들을. 구들. 구글. 구문 들. 자, 어떤 문장은 that ties가 아니죠. 지금 복수. 복수, 아니, 복수, 주어는 아니고, 복수, 복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ties가 아니라 tie 써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tie together라는. 그래서 답을 표시하고, 자, tie ideas together. 아이디어를 함께 tie. 묶어주는. 그것을, 묶기 어렵죠. 묶어주는 애를 찾아라. 자, in a harmonious way도 아까도 나왔던 단어들 비슷하죠. 조화론. 조화론 에세이 속에서. 자, virtually는 사실상. 자, every sentence, 모든 문장들은 문장. 자, barely 여기서는 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계속 오타나네요. 문장들은 가지고 있다. 자, 어떠한 sort는 kind죠. 자, 어떤 종류의 kinds of reference는 참조를 가지고 있다. to 어디에? the sentence, 문장에. 자, which란 것은 앞에 나오는 reference 말해주죠. 이러한 참조는 came before. 이것도 빈칸될 수 있죠. 이전에 와요. 참조 사항은. 우리 뭐 복선을 준다든가 이런 거죠. 자, search reference는 어떤 거냐면은 문장 이전에 오는 참조라고 해석해야지. 그러한 참조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들은 주어. 자, my 조동사 동사 원형. 자, be 될 것인데. 자, be 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분명하게 될 것이다. 분명.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as는 여기서 뭐뭐처럼의 뜻이죠. 자, 는 furthermore 더욱이 따라가나요? 아, 그다음 예를 들어. 자, 요런 것들이 언제 오냐면 문장 before에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읽을 때 우리 더욱이란 말은 앞에 내용을 강조하는 첨가의 뜻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는 당연히 예시에 EX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앞에 옴으로써 우리 유기성을 혹은 이해 조화로움을 에세이에 더해준다. 아이고 힘들다. 자, 이런 내용의 소재를 우리 리사 씨도 이거 에세이는 writing is the hardest thing ever.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라이스는. 사실상 문법이랑 해석 듣기는 쉽습니다. 나중에 라이팅 하다보면 머리 뽀개져요.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에세이를 써라.